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 수익성을 개선해준다고 하더라도 일부 단지들은 반기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을 높여주면 반대급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지 가치 하락을 가져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뭐 교통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단지들은 오히려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기 신도시 특별법 보도자료를 한번 보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까지만 세대수 증가를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행령 개정해서 더 많이 늘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발표의 요지였고, 국토부에서는 이제 30% 정도 선에서 뭐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가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업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리모델링도 용적률이 한 40%까지는 상향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단지 고급화라던가 뭐 이런 면에서는 리모델링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떴었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으니까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도 굉장히 많았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아무래도 단지 배치라던가 뭐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리모델링은 기본 뼈대는 그대로 남겨두고 새로 짓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배치나 구조나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 이제 리모델링 단지로 일반 분양했던 개포 더샵 트리에 이런 경우에도 여기도 좀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는 이게 아무래도 소방시설 기준이라던가 층간소음 기준이라던가 이런 게 점차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층고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 30년 지나야 이제 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면 가능하다. 절차도 비교적 간소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통상 이제 모든 절차를 다 거치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리모델링은 뭐 그 절반 정도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리모델링도 사실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체적인 허가 지침이나 이런 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 특별법 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여기다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짓는 방식이 있고 또 옆으로 좀 늘려서 짓는 수평 증축 방식이 있고 또 위에다가 세대수를 짓는 수직 증축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동이나 수평 증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빨리 되는데 이제 수직 증축은 말만 들어도 위에다가 아파트를 더 이제 추가로 짓는다라는 거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안전 진단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리모델링의 가장 큰 단점을 하나 꼽자면 사실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재건축보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좀 많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는 세대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런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이제 분당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 분당에서 이제 리모델링 추진이 좀 잘 되고 있는 단지 한 곳을 한번 살펴보면 느티마을 3, 4단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티마을 3,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평 그리고 별동 증축 이렇게 이제 해서 리모델링 진행되는데 여기는 총 1776세대로 용적률이 178%예요. 9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재건축도 가능했는데 좀 더 빨리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여기는 이제 그 리모델링이 다 되고 나면 255세대가 늘어나고요. 주차 대수도 가구당 0.6대였는데 1.5대로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평수도 늘어나요. 23평이나 4평은 이제 28평으로 늘어나게 되고 27평에서 8평은 34평으로 늘어나게 돼서 평수가 한 30% 정도 늘어나게 되죠.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거는 느티마을 3, 4단지 매수했을 때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돼서 얼마 전에 2023년 1월에 권리변동 총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이 되고 이거 끝나고 이제 이주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해진 추가 분담금을 보면 2억 5천에서 4억 2천까지 좀 다양하게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평 남양세대가 34평 남양세대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이제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매물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12억 원에서 14억 5천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 분담금을 추가를 했을 때는 34평 신축을 지금 16억에서 18억 5천 사이에 분양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공사비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마 공사비 협상이 새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 시세랑 비교해보면 여기가 정자역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정자동 대장아파트인 파크뷰 여기 보면 84형 기준으로 지금 18억 원대부터 매물이 나와 있고 최근 실거래가가 16억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죠. 네, 백현동 푸르지오 그랑블 여기를 보면 여기 36평형 기준으로 지금 22억 원대부터 매물이 나와 있고요. 최근 실거래가는 24억 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